あみちゃん。口向いてください。はい、後ろを見てください。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ゆかチャンネルのすみちゃんと。ゆかです。今日は、レンソンソゲティン。第4回目、はい、ですね。今日は、カップルになるかなんないか。クックサイレンソンソゲティン。はい、来た。来ましたよ、皆さん。誰かなんか방송국에서좀뭐안해줄라나좀지원이렇게해가지고비디님비디님그러니까대부님이를뭐오빠이대부님이잖아요어오빠あれすごい綺麗あの日本の映画に出てくる主人公みたいじゃないなんか청순하네Oh no! じゃあちょっと待ってね。なんか田舎で住んでる？違う大丈夫？なんか Wi-Fi すごい遅いんだけどね。ちょっと待って、綺麗じゃん。めっちゃ綺麗、びっくり。私のタイプです。あ、감사합니다。アミちゃん、後ろを見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とき、ゆっくりゴーって来たら、見たらいいのね。止まっちゃった。Wi-Fi を変えてみるかもしれないです。ほら、どこの子やねん。かわいい。神奈川です。やっぱ神奈川か。参加理由。あ、韓国語勉強したんですけど、うん、使うところがなかったっていうのもあって、交流したいなっていうのと、はい。じゃあ、ちょっと待って。普通に落ち着いて、うんうんうん、今までのアミちゃんを見せたらいいよ。一応声は大きくしてほしいね。わかりました。めっちゃ厳しいから。はい、こちらの駆動者ですね。誰が一番好きですか？ゆかちゃん。ゆかちゃんかな。じゃあ、もうやろうか。アミちゃん、後ろを見てください。はぁ？はぁ？ちょっとあの、ダサいの。なんか、何やってんのこう。こういうのやめて。って感じで何それなんかあのおいどこ行ってんのどこ行ってんのおいどこ行ってんのどこ行ってんのお前あまあまあまあいいかな早速始まりますよ、うん、あのちょっとねもうちょっと後ろ見てくるなんか斜めに座らないおもろいおもろい何この子結構おもろいおもろい子だあのうちらがサインする前には後ろ見ないでねなんか今止まってるバン止まってなかったらすごくない？ジョンジンさん入りますよ。連선저희소개팅에지원하게된일본에대한그런막연한그런환상이있었어요저같은경우에는그눈덮인홋카이도에서온천여행이제고등학교때제2외국어를일본어로조금했었어요재밌더라고요그래서이제일본여성분과교제를한번해보는것도괜찮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지원을하게됐습니다오늘여성분이딱그런이미지뭐네뭐좀더우시로미드약간나나매니좋아하는맞아청순그리고내가우리저병진씨사전조사를했단말이에요되게까다로우신분위기긴했어 통화들었어요빵일상에아는지에이렇게정확하게딱집어주니까오히려편하게해솔직히이런분은없었어 내가자기소개할거지만왜이렇게친해져야되는이유도저희도이제있어서자저희누굴좋아하시나요아전당연히승장형님 자그다음에이제저희가진행을할거예요네네알겠습니다자아미짱그치오이다으시러미드가사はじめまして。私は金병진と申します。韓国のとしては30です。CF をとして在職中です。今日近い時間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じゃあ、俺、アミちゃん、今と멈춰있고。アミちゃん、멈춰。あ、안녕하세요。저는アミ라고합니다。한국나이로26살이에요。한국에관심도많아서지내줬으면좋겠어요。잘부탁드립니다。오늘부터는저희가공식질문이생겼어요。정말어마어마한질문이있어서잘뽑아야될거고 맞아요무조건대답을해야돼。벌써부터불안하네요。
일단은 가볍게 질문. 취미생활을 할 때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 아니면 실내에서 영화를 본다라든지 뭐 노래를 듣는다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아, 저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네, 그래도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병진 씨 지금 당황해. 너무 둘 다 당황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청순하고 슬픈 분이라서 그런 거였죠. 아노, 키는? 조금 올려서 얘기해요. 저는 71입니다. 아미짱, 오케이. 오케이. 나 저는 하이! 아미상 키가 몇이에요? 163이에요. 아, 그러면 둘이 딱이네, 뭐. 딱입니다. 아미상 그 한국에 유학 왔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몇 년 정도 오셨던 거예요? 아, 저 한 달이요. 한 달이요? 1년 정도 가고 싶었는데요. 1년 정도 가고 싶었는데요. 성적이 좀 모자라서 일본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출장으로 도쿄에 한번 갔었는데 1박 2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이제 출장 가서 일만 보고. 일본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그때? 제일 맛있었던 게 규카츠. 규카츠? 아, 도쿄 말고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역시 홋카이도겠죠? 저도 홋카이도 가본 적이 없어서. 오~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뭐 경진 씨 저거 이주 자가 격리하고 가야 되겠는데. 올해 겨울이면 딱 좋겠네. 둘이서 이렇게 얘기도 하다가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라서. 아미짱도 간단하게 지역이랑 뭐 바디 사이즈도 괜찮고. 자. 김이는 저 빵. 디즈니를 너무 좋아해서. 아,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 둘이 되게 놀이공원 가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빵. 자, 그래요. 저는 빵. 검도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어때, 검도하는 남자 어때요, 아미짱? 좁죠. 좁죠. 좋아요. 좋죠? 노. 좋죠. 일본 여자들이 조초 이런 발음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좋아요? 이제 여성분 매칭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와. 네. 고생했어. 강력해, 강력해. 야, 우리 내일 몇 번이나 먹어야 진짜. 맞아. 노력했던 것만 알아줘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러시는 나한테 좋은 정보로 이렇게. 그놈의 기반테이크. 아, 최근에 그 연애를 하신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저는 4년 전이요. 다행이다. 난데? 나 갑자기 저 있긴 있는데 이러는 줄 알았어. 우리 그거 하긴 안 돼. 그때 한국 와서 만나셨던 건가요? 아, 아니요. 한국에 가기 전에 그래?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네. 한국 사람은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 네. 없어요. 친구가 한국 남자분이랑 만나본 적이 있어서 그때 너무 좋다. 있고요. 일본 남자. 일본 남자야. 한국 남자분이 젠틀이라고. 아, 젠틀. 나랑 병진 씨 뭐 젠틀하지. 우리야 뭐 젠틀하지 그죠? 젠틀맨이지 뭐. 일본 뭐 사람들은 빡!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미상도 그런지. 네. 아. 저는 잘. 하얗고 나이든 빨리 해 그냥 이제. 여자들 진짜 좀 해라 좀 해. 왜 안 하는 거야? 나 이유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 못 보는 것도 있잖아. 야, 우리는 일 안 하냐? 야, 왜 우리 병진 씨 일 안 하냐? 제일 바쁜 사람인데. 선생님. 카톡 겁나 빨라. 맞아. 자, 우리 아미 씨 잘 되는 가정 하에 약속을 하나 해요 나랑. 연락 잘하기. 네. 아, 예. 예. 마지막 연애가 언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딱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이제 할 때 됐네, 둘이. 이게 에이핑크 정원지 씨 아세요, 혹시? 네. 되게 좀 닮은 것 같긴 한데. 아, 진짜요? 제가요? 쌍꺼풀도 좀 없고 해가지고. 쌍꺼풀 있어요. 아, 쌍꺼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쌍꺼풀 해줘, 일단. 공식 질문 일단은 들어갈게요. 1번에서 5번 하나를 딱 고르세요. 네. 3번. 3번. 아, 괜찮은 거 골랐네. 그래도. 괜찮네. 상대방의 설레는 신체 부위. 신체 부위야. 신체 부위.
이게 건조해. 아니, 건조한 게 아니야. 이건 팩트. 팩트. 자, 어디일까요? 뒤에 목선이요. 자, 아미 씨. 네. 목선 한번 살짝 이렇게. 아, 아까 한 예뻤어. 그리고 한 번만. 야. 어떡해. 병진 씨 이거 몇 가지 더 소스 나한테 줘야겠어 이거. 맞아요. 걸려들었어 병진 씨 제대로. 걸려서 눈 같대. 약간 진짜 후카이드랑 되게 어울려. 진짜로. 자, 아미 씨가 골라주세요. 5번. 빵.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병진 씨, 아 근데 이거 얘기했다. 아 섞어. 그러네. 얘기했다. 아 미안하다 저기 아미 씨 이거는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 방이나 5번. 다시요? 2번. 나 몰라요. 나 자 이거는 유튜브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나 몰라. 자 만약에 병진 씨랑 사귀게 됐어 일단. 일단 예를 든 거 예를 답해봐. 자 와키오 나메를까? 뭐 발가락을 나메떼 하게를까? 어떤 점이야 당신은? 발가락이요. 오 확실해. 겨드랑이 좀. 왜? 겨드랑이 싫어요. 겨드랑이는 싫고. 네. 발가락은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병진 씨 발가락을 이렇게 빨아주는 여성분은 어때요? 네? 어때요? 네, 뭐 저도 겨드랑이보다는 발가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두 분 제가 이렇게 성취향도 다 알려줬으니까 서로 이제 발가락이랑 부산으로 오신다면 제가 야경이 정말 예쁜 데를 알거든요. 그곳으로 같이 가보면 좋지 않을까. 네. 아미짱은 부산 가본 적은 없으시죠 아직? 있어요. 네, 없다고 해주지. 일단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더 알아가고 싶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다를 서로 뒤돌아서 하고 싶으면 5를 이렇게 네. 서로 뒤돌아보시고 갑자기나 겨드랑이네. 변신? 노절노절. 서로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자, 뒤돌아보시고. 자. 설레네요. 그러면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한마디씩? 한마디씩.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만나서 좀 좋은 시간도 보내고 좋은 관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요くなったら 이제니 홋카이도가 이케레바. 발가락이요. 부산도 안내해いただきたいので 仲良く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 뭐 저희한테 감사 인사는 뭐 나중에 카톡으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형님. 병진 씨는 나랑 쭉 가는 거야. 이마마 재밌게 그랬대 헌터니.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은 바로 연락처 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